일단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행사 MC를 하고 있는 서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명사님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처음에 오늘 처음 뵀는데 저보다 키가 크셔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늘 허리를 좀 놔두고 왔다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지금 계속 허리를 좀 구부리고 있는데 예. 앉아서 오늘 이렇게 토크쇼를 해서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패션 모델 경력이 19년 차라고 합니다. 네, 이주연 명사님 모시고 오늘 토크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박수로 우리 온라인에서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명사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잠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앉으셔가지고 네, 빨리 앉아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네, 앉으셔가지고 본인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누군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현입니다. 박수. 저는 패션 모델 19년 차고요. 현재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연극영화과 그리고 서울예술실험전문학교 모델학과 교수로 경력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델 경력이 19년 차라고. 이야, 굉장히 많이 되셨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모델을 하시게 된게 결정적인 큰 요인이 일단은 키 때문인가요? 미모도 조금 빗발진 되시고 맞죠? 화면이 나오고 있어서 아, 제가 그렇죠. 네, 일단은 이게 모델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좀 계기가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델은 처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흔히들 얘기하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오. 잡지 촬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네. 그때 나이 때 목소리 잘안 들죠? 그177제 키가 177.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올림하면 178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여자분들에게서는 이렇게 큰 키가 이 정도 큰 키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모델 일을 좀 쉽게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델 학원을 다니면서 모델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추후에 이제 뭐 영화 보조 촬영이나 뭐 패션쇼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 모델이 하는 일이나 모델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델이라고 하면은요, 뭐 패션쇼 워킹을 하는 패션쇼 전문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TV에서 흔히 많이 보시는 CF 광고 모델, 그리고 이제 잡지에서 나오는 매거진 광고 모델, 그리고 이제 홈쇼핑. 홈쇼핑에서 우리 방송을 하는 홈쇼핑 전문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옷 등을 파는 쇼핑몰 전문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모델이라고 하죠. 손이나 다리 이런 부분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이런 거 하는 레이싱 전문 모델도 있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모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에 좀 전에 좀 이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모델이 되는 어떤 조건 그런 거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사실 모델 하면 뭐큰 키. 네. 일단 이게 좀첫 번째 아닌가요? 맞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뭐 네. 크 키가 크고 뭐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신체 체형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네. 네. 근데 사실은 패션쇼 전문 모델을 하실 거면 뭐 여자 키는 175 이상 그리고 남자 키는 185 이상 그래서 어떤 그 신체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그 모델 장윤주 씨 같은 경우에도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되세요. 여자 모델 치고는 굉장히 작은 키지만 대한민국에서 탑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요즘에 뭐 키즈 모델 그리고 시니어 모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사이즈에 맞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모델이라고 해서요. 이제 키나 나이에 이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한 대답 같긴 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분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시면 충분히 모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델 분야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들도 있고,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모델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음악은 아니고 한번 저희만의 또 스타일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원래 공연은 자작곡 위주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유명한 곡들로 채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서 아마 학생들보다는 어머니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해온 노래들이 첫 번째로 바로 들려드릴 곡은 이문세 님의 소녀라는 곡입니다.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궁금하신 것들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우리 이주연 모델분께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채팅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나 오늘나요 떠나면 안 돼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 너무 허스키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가슴을 끌어내시고 네,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모델이 힘들진 않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또 이거 한번 선생님 많이 모델 월급 얼마예요? 네, 중요합니다. 얼마 벌어요? 궁금하신 분 가장 물어보시죠.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상 천차만별이에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영화 보조 출연부터 해서 뭐 패션쇼, 그다음에 뭐 잡지 촬영, 뭐 여러 가지 일들, 요즘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적게는 뭐 시간당 한 사실상 이제 시작하는 실습생일 경우에는 돈을 못 받고 이렇게 쇼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초보들은 조금 받는다고 하면 뭐 하루 쇼 하는데 뭐 한 20만 원, 뭐 이상 15만 원에서 초보는 20만 원부터 한 15만 원에서 20, 1자씩 받아 조금씩 달라. 조금 떼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떼 먹는다. 일주일 내내 그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쇼가 이제 위크 패션위크가 있어서 쇼를 네. 했을 때 하는데 그때 제가 한 쇼당 60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거든요. 그러면은 7일 동안 하면 42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사실상 이제 일주일만에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보다 좀 더 높게 측정되는 수준일 수도 네. 있는데 대신에 단점은 이제 비수기 일이 없을 때는 이제 비수인 거죠. 이게 좀 프리랜서 같은 그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예, 이제 에이전시 소속이 되어 있어도 네. 이제 에이전시에서 이제 모든 쇼의 모든 모델들을 다 부리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기반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 가을 시즌 네. 네, 새로운 컬렉션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즌은 보통 일반적으로 완전 탑 모델들은 1년 내내 풀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에이전시에 소속되어서 조금 활동을 하는 모델이라면 네. 시즌에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시즌에는 조금 이제 백수로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문제점은 일반 회사를 다니면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딱딱 들어오니까 일반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델 일은 이제 일을 하고 회사에서 뭐 빨리 바로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는 떼어본 적도 있고요. 예전에는 회사가 이제 도산돼서 떼었습니다. 떼는 것처럼 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의 개념이 이제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린 나이에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 돈 경제관념이 조금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예, 사진 찍으실 때 이제 이렇게 허리 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비록 내 허리가 여기 있을지언정 허리 손을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가슴 바로 위까지 올리시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포즈를 잡으시면 사진을 찍으면 내 허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다리로 나오거든요. 네. 굳이 여기를 안 잡으셔도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너무 위까지는 안 입고 이제 골반에 척 이렇게 배내서 많이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배를 들어 올리시고 이제 손을 골반보다 조금 밑정허리 잡으시는 남자분들 예, 그 정도만 하셔도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는 그런 포즈를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면보다는 살짝 측면으로 틀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요거랑요. 훨씬 측면이 더 날씬해 보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이드로 빠지시면 그런 발을 제대로 잡으시면 네. 나머지 포즈들은 자연스럽게 연출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휘지 않게 이렇게 바르게 딱 서서 이쁘게 잡으시면. 제가 키즈 모델 반과 시니어 모델 반, 뭐 성인 모델 학생 모델 전부 제가 전문가로 운영을 해서 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금방 잘해요. 예, 이제 그 시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인 이상들 네. 보면은 꼭 무언가를 잡고 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키시러 오셨다가 학부모님들 눈이도 바짝바짝 빛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진 잘 나와야 되니까 자신감 있게 사진을 쫙 이렇게 허리 좀 하시고요. 요거 아시죠? 요거 가슴 다리 요거 여기서 다리 쫙 이렇게 나오게 잡아주시는 거 그런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마디 우리 친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제 명사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델이라는 직업이요 단순히 여러분이 직업으로 가지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하나인 내 모델과 내 인생의 모델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빛나게 만드시면 인생의 모델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의 앞날에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응 그리죠. 반응 보고 네. 아, 못 노래요. 그럼 기타 치우신 거지 치우신 거야. 네, 일단은 바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 시험 분량이 느껴진 거야. 들려드리고 여러분 반응 보고 네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온라인에서 이제 에코 때문에 네. 소리가 조금 안 들린다고 해서 자, 에코 좀 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위즈니의 제가 또 보고 싶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시험 분량이 느껴진 거야. 저 지나간 너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여린이들 화수 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저에서 좋습니다.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여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다시 I'm not sure.
Let's go!